직장인 50대 남성 A씨는 평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몇 개월 전부터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증상이 생기고 최근에는 가슴이 아프며 섭취했던 음식물이 넘어오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 판단해 병원을 찾은 A씨의 병명은 이름도 생소한 식도이완 불능증이었습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는 식도관략근이라는 근육이 식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식도관략근은 음식물이 구강에서 식도로 통과할 때 열리게 되는데요. 식도에서 위로 음식물이 통과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음식물이 위로 통과되면 열렸던 식도관략근은 다시 수축이 되게 되고 음식물이 다시 식도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식도이완 불능증은 이런 식도관략근과 하부식도의 근육에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식도의 음식물을 위로 통과시키는 연동운동의 소실 및 하부식도관략근의 이완장애를 보여 음식물이 식도에서 위로 넘기기 어려운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통과하게 되는 식도의 하부에는 하부식도관략근이라는 근육이 존재합니다. 이 근육은 식도를 감싸고 있으며 위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고 음식물이 식도 하부에 도달하면 이완하여 음식물이 위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식도 이완 불능증은 하부 식도 괄약근 압력이 증가하면서 하부 식도 괄약근이 충분히 이완되지 못해 음식이 식도 내에 정체하게 됩니다. 식도이완 불능증 환자는 식도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소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1차성 혹은 특발성 식도이완 불능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도이완 불능증 증상을 유발하는 몇 가지 질환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를 2차성 혹은 가성 식도이완 불능증이라고 하고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하부식도를 침범하는 위암이나 식도암, 식도평활근종, 사코이드 증과 같은 결체조직 질환 등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워낙 흔하고 유명한 질환이다 보니 많은 분이 식후에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하고 약을 먹는데요.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식도 이완 불능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증상으로는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연화곤란이 있습니다. 보통 식도암과 같은 경우 고형식의 연화곤란이 나타나는데 식도 이완 불능증과 같은 경우 고형식뿐만 아니라 물과 같은 액체류에도 연화곤란이 있고 그 외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나 타액이 구강으로 역류하는 증상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역류 증상은 누운 자세에서 흔합니다. 그 외에 가슴 쪽의 통증과 속쓰림 증상이 약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트름이 어렵다든지 잦은 딸꾹질 등의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증상이 음식 섭취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에 심한 체중 감소를 겪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대부분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병 초기에는 그냥 지내기도 하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받다가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심해진 뒤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치료받지 않으면 대부분 악화합니다. 치료가 성공적이더라도 5년에서 10년 후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다시 치료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식도 이완 불능증 환자들은 타액과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폐렴을 유발할 수 있고 식도 이완 불능증 환자의 약 3%에서 식도암이 동반됩니다. 앞선 여러 증상들로 식도 이완 불능증이 의심이 된다면 진단을 위해 먼저 내시경 및 식도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내시경에서는 식도에 음식물 및 액체가 보이게 되고 식도에서 위로 내시경 통과 시 비정상적인 저항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도 조영술은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삼키고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식도에서 위로 조영제가 잘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식도 조영술에서 식도 이완 불능증은 식도의 확장 및 조영제가 식도에서 위로 통과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며 식도와 위 접합부에 좁아져 있는 세부리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앞선 검사에서 식도이한 불능증의 소견이 확인이 된다면 확진을 위해 식도내압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식도내압 검사는 센서를 통해 식도의 압력을 직접 측정하는 검사이고 식도관력근의 증가된 압력과 식도의 비정상적인 운동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도이완 불능증의 치료법으로는 약물치료, 보툴리눔 독소 주입법, 풍선확장술, 내시경적 근절개술, 복강경 수술요법 등이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여할 경우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두통,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주입법과 풍선확장술 또한 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이 이렇기에 식도이완 불능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식도 근육층을 직접 자르는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과적 수술은 수술 합병증, 역류성 식도염, 체외 흉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은 식도이완 불능증 및 그 외 경련성 식도운동질환 환자 중에서 내시경을 이용하여 식도관략근 및 하부식도의 근육을 절개하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절개해야 될 근육이 식도 바깥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절개를 시행하게 되면 천공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에서는 근육의 위쪽 층인 점막하층에 길다란 터널을 만들게 됩니다. 보통 터널은 약 20cm 정도 만들게 되고 이후 식도관략근의 아래쪽 3cm부터 약 10에서 15cm 정도 가량의 근절개를 시행하고 이후 점막에 만들어진 터널의 입구를 지혈용 클립을 이용하여 봉합 후 시술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시경은 조그만 미세 카메라를 목, 항문 등을 통해 몸속으로 삽입해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든 의료기구입니다. 수술로 소화기관을 직접 꺼내지 않으면 내부를 볼 수 없는데요.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면 배를 절개하지 않고도 장기의 상태를 컴퓨터 화면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식도이완 불능증에서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이전에 주로 시행하던 치료법은 풍선확장술 및 수술적 근절개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풍선확장술은 풍선을 식도관략근에 위치시킨 후 일정하게 압력을 줘서 식도관략근에 절개 효과를 주어 압력을 낮추는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풍선확장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성공률이 수술적 방법과 크게 차이가 없어 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풍선확장술은 증상이 재발하여 재시술을 시행하는 빈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재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단기 성공률은 90% 이상,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80% 이상에서 증상 완화의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은 식도이완 불능증 환자뿐만 아니라 경련성 식도질환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향후 이에 대한 치료 성적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국제 식도이완 불능증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설문자료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시술을 받은 환자 중 3.2%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풍선 확장술의 천공률은 4%, 복강경 근절개술 점막 천공률이 12%인 것과 비교하면 주요 합병증 발생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은 전신마취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식이 회복되는 도중에 구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시술 후 며칠 절개로 인한 통증이 있어 입원 중 필요한 경우 진통제로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술 후 식도 조영술을 시행하여 천공의 유무 및 식도 운동 등을 평가하고 식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회복 기간에는 유동식 및 연식을 계획하고 증상에 따라 정상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식도 이완 불능증은 치료 후에도 병이 진행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식도이완 불능증에서 치료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증상의 재발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여러 차례 치료를 시행, 그리고 숙련되지 못한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은 경우 재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풍선 확장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에서 증상의 재발이 있는 경우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을 구제치료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을 시행한 후에도 재발이 있는 경우 내시경 절개술을 재치료로 시행하여 훌륭한 치료 성적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식도 이완 불능증은 결국 완치할 수 없는 질환인가요? 아닙니다. 증상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식도 이완 불능증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의 완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재발 증상이나 위산 역류와 같은 치료의 합병증을 조기에 인식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한 이유는 식도 이완 불능증 환자에서 식도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내시경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질환의 특성상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식도 이완 불능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경험했다면 시일을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아 의료진의 정확한 진찰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서서히 발병하며 질병의 진행은 전진적입니다. 따라서 환자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기 전에 몇 년 동안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으로 생각하고 증상을 방치하거나 약제 투여만을 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식도 이완 불능증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식도 이완 불능증이 진단된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고 식도암 등의 향후 발병할 수 있는 질환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